방귀쟁이 며느리. 옛날에 마을에 참 고운 처녀가 있었어요. 곱기로 아주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이 처녀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방귀를 너무나도 잘 뀐다는 것이었어요. 아이, 부끄러워라. 하지만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며칠 후면 이웃마을 최진사 댁으로 시집을 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참을 수 있을까? 참고 참고 또 참다 보니 며느리의 얼굴은 갈수록 얼굴이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참아야 해. 내 방귀를 보면 싫어하실지 몰라. 아하, 우리 며느라기가 뭔 음식을 잘못 먹었는가? 몸 병이 들었는가? 얼굴이 누런 것이 몸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면 뭐냐? 저... 퍼뜩 말해보거라. 답답하구나. 방귀를 못 끼어서 그래요. 방귀? 방귀를 참으면 안 되지. 끼어라, 끼어. 그럼 방귀를 낄 테니까 아버님은 가마솥을 꽉 붙잡고 어머님은 저기 문고리를 꽉 붙잡고 서방님도 아무거나 꽉 붙잡고 계세요. 아휴, 제가 뭐라는 거냐? 방귀 끼는데 문고리는 왜 잡으라 하지? 됐다가야. 아무리 묵은 방귀로 쏘니 가마솥은 왜 잡니? 편히 마음껏 껴보거라. 색시, 무섭게 왜 그래요? 그럼 저 방귀 끼겠습니다. 그리곤 몇 발짝 물러나서 방귀를 끼는데 아구매! 사람 죽네! 살려줘요! 아이고! 이게 무슨 조화냐? 회오리 바람이!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어찌나 세게 끼어대는지 문고리 잡은 시어머니 펄럭펄럭 정신 못 차리고 가마솥 잡은 시아버지 핑그르르 방귀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서방님도 정신 못 차리고 쓰러졌어요. 아이고 야야야, 아이고 그만 끼어라, 그만. 이제 시작인데 끼는 김에 조금만 더. 아이고 그만 끼어라, 그만 끼어라. 그제야 겨우 방귀를 멈추니 펄럭이던 시어머니는 문고리 놓고 탁 떨어졌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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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있다냐.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색시 방귀 무서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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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누구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저리 비켜라. 하루빨리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야지. 방귀 한번 더 꼈다가는 집터만 남게 생겼네. 아버님, 어머님, 서방님.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가는 길에 미끈한 청실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배나무에 잘 익은 배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너무 높아서 누가 되었든지 딸 수가 없었어요. 저 고개 넘어온 비단 장수, 노그릇 장수가 그 비싼 짐을 그득 가지고 지나다 배나무 아래 앉아 쉬게 되었어요. 에헤이, 누가 저 청실배 맛보게 해주면 여기 비단이랑 노그릇이랑 반 갈라져도 안 아깝겠네. 누가 아니래? 저거
한 입만 베어 먹으면 원이 없겄네, 원이 없겄어. 며느리가 들으니 솔깃해서 그래서 시아버지가 다시 물어봤어요. 이보시오, 아까 당신들 여기 배나무 보고 뭐라고 했어? 아, 여기 배나무가 높아서 따먹을 수가 있어야죠. 누가 저놈 하나씩 따주면 우리 비단이랑 노그릇이랑 절반씩 딱 갈라준다 했죠. 아, 그 말 정말이요? 이 양반이 속고만 살았나? 참말이요, 참말. 내가 그 배를 딸 수 있으니 저리 비켜 서세요. 우리는 못 따는 저 배를 색시가 어떻게 딴단 말이요? 에, 뭔 재주로? 어디 한번 해보시오. 배를 따드리면 꼭 비단과 노그릇을 반씩 주셔야 합니다. 어디 한번 따보기나 하시오. 으차! 뿡! 방귀 한 번에 배가 우수수 떨어지고 비단 장수와 노그릇 장수도 휘말렸어요. 아이고, 나 죽네! 배나무 잡아! 와, 내 노그릇 다 날아가네! 이게 뭔 일이야! 자, 여기 배를 따드렸으니 얼마든지 잡수시고 짐이나 갈라주세요. 대단하시오. 이런 방귀는 내 생전 처음 보. 어르신, 대단한 며느리를 두셨소. 그러게 말이야, 엄청나네요. 비단 장수와 노그릇 장수에게서 그 귀한 물건들을 반씩 반씩 갈라받았어요. 가자, 우리 며느라가야. 그래서 왔던 길 되돌아 집으로 가서 비단이랑 노그릇이랑 팔아 부자로 잘 먹고 살았더래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방귀가 복방귀였네. 으이시구. 맞네요. 우리 아가 복방귀 만세. 그래도 색시, 그때처럼 방귀 무섭게 끼지 마. 아직도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날아갈 정도로 센 방귀를 끼냐고요? 아니요, 이젠 방귀를 참고 참다 끼지 않고 끼고 싶을 때마다 나눠 끼어요. 이 정도로만.